15초. 만드라! 만드라! 아버님 뒤에 봐봐요. 뒤에 혹시 모르겠다. 예! 예! 빠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미쳤네. 나 오늘 파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뭐 얘기된 게 아니에요. 뭐 빨리 하자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미쳤네. 으악! 야! 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난 파괴시켰다. 아버님 기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아니, 미쳤네. 기지를 뒤집어 놨어? 뒤집어 놨어. 와, 만드기는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되죠. 저희는 그럼 지키면 되죠. 이제 다시 한달 축하드려요. 난 진짜 애들한테 공감을 얻고 싶어. 내가 왜 못 들었는지. 만드기 다시 노예가 돼. 야, 순잉 잡혀 어디야? 휴님이요? 왜요? 죽이게요? 막다치게. 막다치게요? 나 순잉 잡혀 아는 거 같아. 순잉 잡혀 오늘 성하라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나 설치 안 뜬 걸로 기억하는데? 네, 설치 안 뜨셨어요. 네, 설치 안 그럼 떴어요. 그럼 나왔던데? 휴님이니까 휴님이니까 잡혀 다 알지 않아요? 나 아는 거 같아. 아니 그럼 가서 한번 해봐요. 제가 폭탄 남아있지 않아요? 저주가? 저주 4개 있어요. 865, 705. 저희 다들 새 집으로 오셨나요? 새집 좌표가 좌표 좀 무서워지죠. 근데 새집 저희 저기 있어요. 저그 거기 잠깐만. 나한테 긴말로 알려줘. 야, 저주 두 개밖에 없다. 이거 사야겠다. 사고 가야지. 저 세실상으로 오세요. 아가님 세실상으로 오세요. 세실상? 이거 근데 리펀 지역으로 할인해서 안 팔고 있지. 지금 정가에 사야 되지. 내가 네. 사면 돼요. 내가 사면 돼. 나 네, 지금 정가에요. 저 이미 사놨어요. 근데 몇 개 정도 있어요? 4개요. 4개. 4개로 난 필요하시면 더 드릴게요. 나 중앙 전전 입구에요. 중앙 리스폰. 아, 갈게요. 리스폰. 리스폰? 어, 여기 오케이. 뒤로 봐. 시간 보정. 네. 2분 남았어요, 2분. 아, 미친. 안 돼. 여유 즐기자. 누나님 저거 잡혀 맞아요. 안 돼. 1분 50초. 이거 점령지 해야 돼, 점령지. 점령지. 나 비 갈게요. 네. 예. 버스 A 가라. 버스 A 가고. A가 어딜까요? 저 그 리스폰 해가지고 A로 가면 돼. 저 리스폰 지역 귀환사가 사라졌어요. 저 이제 없어요. 혹시 이거 킬 쳐도 되나요? 어떤 어디가 지도요? 제가 할게요. 너무 멀어요. 여기 마이너스 100에 어디지 여기? 어 뭐야 여기 나 오랜만이라 여기 길이 생겼네. 원래 있었나 이게? 네. 아니면 귀환으로만 탔었구나. 길 어디 생겼어요? 길 원래 이게 있어? 생겼었어요. 아, 생겼었어. 원래 있었어요. 터널 같은 거. 맞아 여기? 난 세상에서 길 찾는 게 제일 힘들어. 비 순익님이 먹었다고? 어? 네, 아까 못 드셔. 아, 비 드셨어요. 비 드셨어요. 비 드셨어요. 아, 저긴 안 갈래. 에레야, 얘가 어, 뭐야? 여러분들 여기 좌표로 오면은 아이템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 드실래요? 집이요? 어디요? 네, 저희 망가진 집이요. 저희 216에 45에 1. 템 개많네? 저희 새로운 둘 다 순잉이라고? 용병당 귀환서 쓰시면 돼요. 그 모래 갇혔어요. 뭐야, 둘 다 순잉이었어? 아, 야, 순잉이면 내가 순잉을 밀어줘야지. 근데 여기 모래 지켜줘야지. 갇혀서. 어, 그래요? 나갔다 들어가. 머사랑도 순잉님 아까 전에 팀한 거 같으니까 굳이 뭐 안 할게. 어차피 시간 없어서. 모래가 안 켜져요. 아, 귀환서 쓰시면 안 되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거 모래 지워도 되나? 얘 낑겨서 죽어야 되나? 아니, 저희는 못 깨요, 목사님. 저희는 모래 지워도 되려나 이거? 어, 저 리타님이네. 리타 안녕. 리스폰 지역 어디? 나갈 여기 언니가 먼저 갔어, 아버님. 어, 리스폰 지역 모래만 뿌려주자. 둘 다 하려나 보네. 둘 다 하라해 아니면 그래? 아니, 내가 가는데 그냥 걸어가죠. 봐야겠다. 나이스. 여기 귀환하시면 돼요. 어, 수인님 세질라고 하네. 그 광산 귀환소 있나요? 수인님 근데 킹맨이 딱 마침 핑맨이 왔네. 저 광산 기한테 이거 막아줘야겠다. 핑맨 하는 거. 그럼 이러면은 그 저기 창고였던 것도 아이템 떨어졌지 않을까요? 어, 이거 둘 다 먹으려고 하네. 미친? 아버님. 이 먹으려고 하네. 일단 저거 막아만 줄게. 네, 막아주세요. 저거 저쪽에 주면 안 돼요. 저쪽에 주면 안 돼요.
어, 막았어. 아, 근데 저희 돈 많아서 뭐 저쪽 거지라서 한번 줘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요번 거 블레 아, 그 아쿠아 소울 내가 막았다. 아쿠아 소울 10개밖에 안 되던데. 10개. 날 기억해라. 종류별로 주니까 좀 그래요. 어? 어, 순인도 갔네. 어? 아니 순인 내 팀이라고. 아니 왜 순인 거를 자꾸 뚫으라고 해요? 순인 팀이라고 나랑. 미친. 여러분들 수인님 자꾸 킬하라 하는데 수인님은 저희의 귀중한 다크소울 셔틀이에요 이제. 오. 어 오케이. 수인님 둘 다 먹은 거 같은데 AB? 둘 다 먹었어? 네 먹은 거 같아요. 어? 오 짭짤하겠네. 저거 절반 먹으면 되겠다 우리 도와줘. 둘 다 먹어. 하나 우리 달라 해야지. 어. 그래 혹시 하나 달라 해야지 보자. 머사님 혹시 네 수인님한테 쓱 통화 걸고 갈게. 여보세요. 수인님. 아니 미친 둘 다 원래 먹었었네. 내가 이거 A는 지켜줬어. 원래 내가 B 갔다가 수인님 점령지인 거 보고 내가 B 다시 돌아왔거든. 점령지 보고 A 갔는데 아 맞아 위에 바로 핀맨이 있길래 스킬 쓰고 죽었는데 악언니한테 죽었더라? 뭐지? 내가 어. 그냥 핀맨이 죽였어. 아 죽은 거구나 핀맨이도. 아, 오케이 조금만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머사한테. 아 당연하지 아군님. 근데 뭐 수인님이 딜은 알아서 하고 뭐 그거는 수인님 능력이고 오케이. 거 걱정하지 마 아군님. 머사가 만들기까지 먹었잖아. 그치? 맞지. 난 줄을 잘 쓸 거야. 고생했어. 빠빠. 오케이. 됐어. 아니 뭐 이렇게 어? 수인님이랑의 협력관계도 계속 유지해야지. 아까 수인님 성 찾은 거는 수인님 만약에 뿌개지면 다른 데 갈까봐 우리 기지로 데리고 오려고 한 거고 그리고 그 성이 부셔진지 안 부셔진지는 사실 몰라가지고 도박이었어. 부셔진 성인지 몰라 어떤 성인지. 자 일단 이거 어 여긴 어디 누구죠? 어 미안해. 모르는 척은 아, 약간 뜸들였다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 미안해. 어, 나 죄 짓는 거 같네. 나 통화방 좀 만드가. 아니, 만드기 멘탈 나가 있는 거 아니지? 이 좀 부셔지는 건 빡치긴 하거든요. 페이스나 깨야지 빨리. 이따가 뭐 시간 주어질 테니까 그때 인사하면 되지. 보통? 와 뭔 일이래. 야 얘네는 이미 있는데도 세네. 저희 그러면은 지금 용변 데리러 가는 걸로 할까요? 용병? 아, 이따 끝날 때쯤에 인사하러 갈게. 아 끝날 때쯤이요? 오케이 아, 그러면 네. 끝날 때쯤 맞는 걸로 알고 아, 있을게요. 네. 만드님 그 아예 머선님 저희 용병 네. 한 분은 데려오는 게 노예가 아닌 용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총기가 아니야? 펜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네. 그거 이따가 네. 그게 뭐지? 그거 하면 되니까. 야 다시 한번 들고 있는 거. 일단 대규모 컨텐츠 최초로 머사가 이렇게 앞서가는 것도 신기하네. 근데 얘는 뒤지겠어. 아니 오늘 뒤지겠어. 오늘 자고리 당할 때 아버님 없었으면 숨도 못 쉬었어. 네 저희 숨도 안 쉬어졌어요 지금. 아씨. 야 근데 한 명 없었으면 진짜 안 됐겠다. 우리가 공격하니까 뭐가 됐지. 아니 이거 그 뭐지? 둘 중 한 명만 공격 왔어도 막는 거였던 게 저 포탈 다른 지역에다 설정한 다음에 그 포탈 열어서 그곳으로 보낼 준비하고 있었음. 와 그거 안 타던데. 맞아 만약에 포탈 열고 있던데 보니까. 그거 탔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 공중에서 소환돼가지고 다시 포탈 타고 못 오는 거야. 아니야 난 박원 그걸로 할 수 있긴 했어. 아니 와, 미친 좋네. 너는 블라이구나. 너는 블라이네. 안녕. 와 이 쿠툴루 지역 상당한 곳이네.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인생? 너 노래 한 곡 부르고 만드기 프롬 앵벌이라고 다녀야 돼. 앵벌이라고 그래. 나도 노예야? 나 근데 포탈 열려면은 나도 등급업 시켜줘야 돼. 아까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아, 내가 일곱 개 있음. 대한매체 아 닭가와서 열심히 모아야지. 내가 일곱 개 있긴함. 나 포탈 네네. 이거 포탈로 아 지금 포탈 바움을 펼쳐봐야 되겠다. 와 그냥 이거 국리르가 세네. 개 세네 국리르. 씨 어?
석사님 근데 만든 게임 그렇게 쿠타 설치해서 그럼 저희 아쿠아소울이 이미 얻을 수 있는 수급처가 있지 않아요? 이러면? 그쵸, 아쿠아소울 한 개는 필수죠 그러면. 오. 그럼 이제 저희는 스닝님이 굳이 네.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는. 오. 아, 지금 바꿀 수 있나? 바쁠 찾고 네. 있는데. 아, 네네, 전쟁 시간 아니면 다 가능해요. 아, 그리고. 언제 하는 걸까? 그리고 한 가지 슬픈 사연 알려드릴까요, 님들? 맞아. 네. 그, 제가 중간에 문 안쪽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문 안쪽?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집 문 안쪽에서 네네, 제가 네네, 님들을 맞아요. 바라보고 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네, 포탈 쿨링 1분이어가지고. 포탈 열면은 님들 지나갈 때 포탈 타고 다시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와, 진짜 네 아, 그러니까 그게 포탈 쿨 1분이어서 못 연 거거든요, 님들. 아,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아, 장난 아니다 님들. 오늘. 야,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배틀로지요. 아, 이제 만등님이 팀이네. 방어할 여러 가지 수가 있긴 했는데 다 못 썼어. 타이밍 뭐 두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다른 거 잡아야겠다 그냥. 너도 와 일로. 근데 여기 오면은 많이 날릴 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면 되는데? 약간 우리 두 번째 성 좌표 아무도 모르세요, 여러분. 21만? 이쪽에 있는 놀리죠. 왜 아무도 모르시죠? 아 지금 여기 설마 성좌표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좌표만 생겼어요. 일단 저기 아니에요. 저기 아니라고요? 아 저기 아 지금 니크님. 뭐요? 네 새로 올렸어요. 나 몸에 카리브디스가 들어왔어 갑자기. 예? 네. 그거 카디브리스 잡으면 카디브리스 드론. 아, 야. 카리브디스 들어오네, 미친. 한 명 잡혔나 보다, 스키스다가. 오늘도 키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다이아몬드 몇 개 캐셨지 그래도? 키나님 혼자 100개는 킨 것 같은데요? 와, 레알 스페셜리스트. 지금 대부분 24개 써있어요. 그럼 오늘 70개 캐셨어요, 키나님 혼자. 아, 이 정도면은 그... 이 정도면 광물 생성기 아닌가? 야 근데 내가 광산에 가봤는데 참 진짜 다들 네. 고생 많이 하셔. 어느 정도 돈 벌면 돈 벌지 말라고 해. 안 돼요. 어? 아니, 괜찮아 돈 그만 벌어. 그건 포기할 아니, 수 없어요. 내가 오늘 그 뭐지? 그 코인 200개 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아? 다 쓰지 않았어요 아버님 편이? 네 저희 더 필요해요. 아, 저희랑 필요한 거 돼요. 여기 승리욕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아 당연하죠. 아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구만. 저희 다른 데 레벨업할 때 농사했습니다. 하긴 지금 승리 느낌이 딱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 저희 그 리스폰 타주세요. 성 리스폰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와 전쟁 시간 때 여기 몰라가지고 단체 패드 왔었는데. 오랜만에 여기 몰랐어. 여기 사람들이 알았으면 여기 파괴였다. 나 아까 판다님도 잘하더라. 문 설치 잘하던데. 한번 파괴되고 나니까 이제 개빡 집중하는 것 같죠. 제가 두 번 다시 노예가 되기 싫어서 진짜 그래서 제가 파괴되고 난 뒤로 용병 형님들한테 어깨 형님한테 오지게 맞아서 와 내가 문 지키고 정말... 있는데 문 설치하러 오더라고. 아 맞아 아버님 아까 그 제가 주신 치우포션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아, 잠깐만 아 그거 내가 넣은 거야 모르고. 아 네가 넣은 거라고? 아니 누가 내가 이렇게 딱 그 포션 넣으려고 했는데 누가 날 밀쳐가지고 잘못 클릭해서 넣었어. 아니 미쳤는데 왜 잘못 클릭해? 에임은 아니야 딱 영상 보면은 알 거야. 잘못 클릭해서. 왜 안 탔어? 놀랐구나. 내가 아버님한테 하나 넣어달라고 줬었는데. 근데 우리 이제 다음 회차부터 뭐 하냐? 너무 죽였어. 우선 판단님 그거 좀 올려줘. 아 이거 다 잡았고. 너무 리. 저 용병이에요. 어 용병이에요? 아버님 평타 공격 몇 도예요? 아? 몇 도예요 평타 공격이요? 5만 아니 2만 6천 2만 6천 5만 9천 3만 뭐야 얼마 뜨는 거야 5천이야 6만 아버님 더 쓰셔야지. 5만 9천이면은 크리 떠서 일단 5만 9천이면 적어도 3만 정도 뜬다는 건데 나 크리 70퍼 나랑 데미지 크리 70퍼인데 그따구로 데미지가 뜨는 거면은 장난? 아예 나랑 일단 데미지 만 차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만드가 내가 저거 오늘 키우느라 전 재산을 다 썼어. 만드기 시민 빼고 나가지 말라고 해? 만드기 시민은 나가지 말라 해? 오케이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입 안녕하세요. 아 신입 그래서, 안녕하세요. 다들 레벨 순으로 쓰신 건가요?
아, 레벨 순으로. 자, 레벨 순으로 1열 횡대 서주세요. 아. 들어온 순이 레벨 순입니다. 들어온 순이 거의 레벨 순이긴 함. 네, 예. 맞아요. 스테이카님이랑 파이프님이랑 바꿔. 이분 나 혼자 산다에서 봤어. 나 혼자 산다를 미친. 이 세계 이정 생활. 나 혼자 산다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나 혼자 이득. 아, 나 잘못 얘기했어. 오케이. 근데 저희가 그 용병분이 한 분 나갔는데 여기서 뽑아도 되나? 네. 네. 아, 예. 뽑. 아가님 누구 뽑을까요? 용병이라고요? 일단 만드기가 선택해 줘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용병을 뽑았을 때 레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아닌지 일단 그게 중요하고 유지돼. 그게 아니면은 나 이 사람 센스 있었어. 막 모르는 척한 애가 날 신금을 울렸어. 아, 역시. 오케이. 와, 팬더님 부럽다. 아버님은 이 사람 가져가고 싶어요? 내가 가져가 가지고 반일 시키게. 그러면은 너 이거 키우면은 똥도 잘 치워주고 밥도 잘 줘야 된다 제때. 내가 옥수수 농사하는 곳에 옥수수로 꽂아놓게. 뭐지? 산책도 시켜주고 해야 된다. 거기는 밭에 꽂아놓기 때문에 똥을 안 싸도 돼. 털도 빗어주고, 알았지? 아. 와, 복지 쩐다. 그치, 화장실 안 가도 돼. 다들 근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만득이 공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만득이가 저희 공격해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었죠. 이게 세상의 이치죠. 아유, 어떡해요. 팬더님을 거절했으니까. 참치가 통조림에 들어가듯이. 아니, 두 명 아니었으면 됐어. 아니, 두 명이 겁나 오바했어. 예, 나도, 아니, 가지고 있어. 아니, 나도 근데 노예 생활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줘. 근데 저희는 바로 용병소로 돌아가는. 제가 알기로는 용병소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은 돌아가고 아니신 분은 그만두고 싶으신 분은 그만두고. 아, 근데 우리 용병 근데 뽑을 수 있어서 용병소로 가는 사람도 뽑아 올 수 있긴 해. 아니요, 그게 한 명이래요. 그 한 명이라 그 한 명 노예를 세 명을 뽑아가지고 더 이상 못 뽑는데요. 아, 뽑아서 여기 이미 포화 상태인 민트. 아, 포화 상태라 그렇네. 그래, 다 포화. 그럼 레벨 초기야? 해산물 시장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저희 용병분들이 전체적으로 스펙이 좋거든요? 여기 표 보면은 잠깐만 빼고 이분 너무 낮긴 하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희 그 어떻게 138을 올렸지? 감독님 노동조. 예, 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맡길게. 다른 분들이 아버님. 생각해서 알아서 선택해. 만드가 난 만드기의 선택에 맡길게. 나의 선택을 맡긴다고? 만드기한테 선택을 맡길게. 미친 부담감 개주네. 나는 나를 선택하겠어 그러면은. 안돼. 야, 근데 이거 왕이 뽑아가라는 거 되게 잔인한 짓이야. 머사야, 너가 뽑아야지. 왕 그래 뽑아가고 싶어. 레벨 제일 높은 사람으로 뽑아가겠습니다. 왜냐면 정이 있지. 야, 이거 내가 괜히 선택하면 삐질 수 있다고. 1번 커먼. 1번 커먼 앞으로 노예가 돼서. 와, 이것도 못 쓰시네요. 노예 되면은 앞으로 노예가 돼서 열심히 생활하세요. 노예 되면 저것도 못 쓰... 다 가져가세요. 주문이. 와! 와! 못사니! 뭐 있는데? 나 방송으로 볼래. 우와! 개오죠! 이거예요. 뭐야 뭐가 있어. 우와, 미쳤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아마 오늘 잊었으면 오늘 우리도 잘 모르는 걸. 우리도 모르는 게 있는데? 뭐 들어있어요? 뭐가 있는데? 만드가 너도 강해질 수 있겠다. 뭐? 어? 그 정도예요? 나도 강해지는 거야? 근데 일단 엔다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진애까지는 올려줄 수 있어. 오늘 쓴 거 복구해버렸네 이거. 오졌네. 아, 아쿠아솔. 아쿠아솔이다. 안 쓰고 애껴놨는데. 엔다이온까지는 아쿠아코스톨이 얼마나 필요한겨? 14개. 우와, 어우 미치. 아우야. 와, 근데 미쳤다. 미쳤다. 와. 아버님, 이 인생. 아버님 그러면서 왜 가방을 아버님 몸속에도 넣으시죠? 아니, 중요한 건 챙겨놔야지. 아, 네네네. 아, 중요한 거 챙겨놔야지. 그래서 이거. 이게 다 그. 공용 물건이에요. 갑자기 또 강퇴되는 건 아니겠지? 또 김밥 안 먹었다고? 아니, 미친. 이런 중요한 건 챙겨놔야죠. 그쵸. 챙겨놔야죠. 아니, 고래코 200개 벌어다 줬다니, 어? 뭐? 고래코 200개나 벌어다 줬어? 야, 너,
너 무기 그거 누가 내가 미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거 해준 줄 알아? 헤헤 맞지. 임장님 꽃게 코인 내봤어. 어 혈압 올릴 뻔했어 봤어. 꽃게 코인 내봤어. 응? 꽃게 코인 이거 신분이야 이거 다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아이고 그쪽 오죠. 이거 저희로 이거 도박하는 게 꿈이었어. 나 해볼래. 나 마이너스 꽃게 코인으로 도박 한번 시켜줄게 우리 들어가면은. 와 나 도박기 마이너스 선대 시켜준대. 와. 괜찮아 우리는 가서 음? VIP라 해줘 잘. 나 아, 그러면 저희 가보죠. 부담 없이 도박하는 게 꿈이었음. 그럼 이제 저희 슬슬 회의장으로 가보죠 아버님.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회신 참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회신 끝까지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와. 바로 만드는 인사하시고요. 지금 몇 주차지? 25일차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와. 저 3주요. 야, 25일차, 20회차다. 골로 갔다. 머싸님이 우승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머싸님 우승하게 해주세요. 머싸님 우리 멸망시켰으니까. 나도 내가 그만 강해졌으면 좋겠어. 네, 한 가지 말해도 됩니까? 머싸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악어님이 강해집니다. 아, 나도 근데... 내가 너무 그만 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라탕 이제 너... 가셔야 될 것. 예. 네. 가자. 그라탕 안녕하세요. 그라탕. 반갑당. 그라탕. 반갑당. 치즈 그라탕. 너희가 만두기를 먹었냐? 수박 개사기당 그라탕. 그라탕. 그래서 아니다. 다음에 잘 패치된당. 그라탕. 남봉님 패치노트 하나 얘기할 거다. 그라탕. 미리 지금 말씀드리겠당. 그렇당. 뭐냐? 무등산 수박 회피율이 낮아진당. 그리고 모든 아이템에 붙어 있는 회피율도 낮아진당. 그렇당. 그렇당. 알겠다. 좋았당. 그렇당. 그럼 오늘 마무리 끝났당. 빨리 해라. 치즈 그렇당. 해라. 다들 여기 역병이 돌았나요, 혹시? 감자 그렇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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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익은 점령지 두 개를 먹었당. 그렇당. 그렇당. 우리는 천원이 다음에 레비아탄 먹는당. 그라탕. 레알? 그라탕. 레비아탄 먹는다고? 레비아탄. 마수방까지 갔당. 그라탕. 그라탕. 멋사는 마수무기에 두드려 맞았당. 너는 이제 마수한테 개처 만든당. 망했당. 해. 레비아탄을 찾았습니다. 레비아탄. 와 여기 오니까 포션을 미친 듯이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야 중녀가 이거 기대를 위해서 딱 하나만 공개해줘도 돼 방송에? 아 진짜 얘기해봐요. 뭐요? 신전 하나만 딱 스크린샷 하나만 딱 공개해줄까? 아 올려 와 그거요? 신전이 있어? 아 근데 이거 보세요. 올려봐 마수 신전 입구입니다. 아니 입구예요. 오우 쉣! 와! 야 미쳤다 이거 뭐야 분위기. 저기 위에 용이 입구입니다. 입구예요. 형 근데 저기 위에 있는 용을 찍었어야죠. 용이 엄청 멋있어. 그러네. 용 있네. 위에 용 있네. 뭐 있네. 맞다. 오. 네 멋지는 마수포기 몇 개 남았냐 퀘스트? 개 멋있다. 어 나는 오늘 악어를 괴물로 키웠다. 그렇다. 다음에 나오나 보네. 마수는 악어다. 괴물 새끼다. 그렇다. 근데. 다크형 무기 공격에 미쳤당. 아니 들어봐요. 나 궁금해. 얼마나 내가 많이 키웠나 궁금해. 아니 이거 유도, 보여드릴게요. 유도 짱이다. 보여드릴게요 뭔지. 자 보시면 공격력이 일단은 2600의 최소가 최대가 25600. 혹시 레비아탄 이거보다 높나요? 그렇당. 25600 이거보다 높다고? 마수무기가 최종무기인데 마수무기는 지상 최고 짱짱 세당. 근데 이것도 처음보다 한 두 배 정도 세진 거 아닌가? 다크 형도? 마수무기가 개세지 당연히. 사신수급 무기인데. 아니 내가 마수무기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줄게. 누구세요? 아 마수무기 가능할 것 같당. 버스가 먹게 해줘야지. 가능할 것 같당. 형 저 아세요? 저 모르는 이거 레벨 제한 80이면 생각보다 높은데? 레벨 제한 80이에요 제 거. 아 포탈 셔틀아 랩체가 80이라고 이, 왜? 이 쓰레기 생각해보면 어떻게 썼어? 맞아 180이잖아 이거를 이제 강화를 엄청나게 한 다음에 공격력 강화 한 다음에 초기화 시켰어요. 랩체가 원래 300이었나 285였나? 아, 그
그 초기화 그거 개비싼데 다크아컨슬 그거? 아 레벨 초기화권 썼구나. 박원님이 괜히 약한게 아니에요. 아니 센게 어 약했어 엄청... 그게? 만드가 나 무등산 수박근에 초반에 썼던거고. 아 그리고 뭐 이런거 도박으로 딸 수 있나요? 예. 한 5개 가지고 있습니다. 뭔데요? 어 나도 이거 있는데 꽃게코인. 나 이걸로 과자 먹었어 오늘. 꽃게코인을 5개가 있다고? 구라예요? 네 미쳤다. 아니 뭐 다음 회차에 도박해서 5개 만들면 되죠. 어? 아, 잠깐만 그러네. 이걸로 마이너스 맞아. 5개 그라탕. 맞아 블랙리스트 추가됐던데. 미쳤다. 아 해체되었습니다. 남삼호 가입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남삼호 그럼요. 가빠 턱 감아보세요. 우와 왜 이렇게 높음? 야 왜 이렇게 높아? 뭐냥 미친놈이네 이거? 뭐 신발도 있어? 보세요. 강화 좀 그만해라. 강화가 턱이 900이 달렸당. 이걸 이 스탯의 레비아탕 들으면 너는 뒤졌다. 미쳤다. 어떻게 올리? 아 근데 오늘 찬양이 진짜 셌는데 우리가 진 게 이해가 안 되긴 했음 사실. 킹맨이가 킹맨이가 개 셌어? 아 근데 오늘 찬우 형보다 임준이 형이 너무 아프던데 피가. 아 오늘 엔딩하면은 한번 보자고요 그 우리 테스트 시간으로다가. 맞아 한번 보고 싶당. 내가 이상해. 멋사는 쉽더라고. 맞아 난 녹았어. 난 오늘 너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 등이 점점 원래... 굳더라고요. 자식이 커갈수록. 원래 주인보다 노예가 센 거야? 야 봐봐. 야 예. 우리 이렇게 노예로 끌고 다니니까 어땠어 버서야? 부모의 마음으로 키우니까는 제 등은 점점 굳더라고요. 그치 힘들지. 어디 멸망당하면 좀 속 좀 썩이지 마세요. 너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뭐가요? 아니 그때는 나는 안 세게 만들어줬잖아. 뭘 안 세기를 떠나서 말을 들어야지. 아버님 오늘 진짜 좌표 팔았어? 안 팔았어. 확실해? 그래. 그래서 머싸님은 우리 집 좌표 판 거예요? 아니 안 팔았는데요. 빈말 날려서 제대로 온 건 뭐야? 나 하나 부러졌잖아. 제가 판 거지 시민분들이 팔았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요. 이런?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제가 판 거지 시민들이 판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 뭐라는 뭐지? 거냐 빨리 엔딩이다. 오케이 엔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회차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빠빠이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